토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따뜻한 봄날의 연속입니다. 하지만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이 감기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저도 지금 기침 감기가 와서 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자, 오늘은 우리가 트럼펫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 큰 소리 때문에 제약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. 이 트럼펫에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이죠. 항상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연습이 있어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. 이거 집에서 마음대로 불 수도 없고 또 연습실 가까운데 없고 또 들이나 산에 가서 다리 밑에서 불기도 어렵고 차에서 불려니 튀는 소리에 귀가 망가집니다. 제가 오늘 이 야마하에서 나온 오래됐죠 나온지는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야마하에서 나온 이 사일런트 뮤트를 우리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. 우리 트럼펫 연습은 연습실에서 시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 즉 롱톤 연습도 내 마음대로 스케일 연습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. 양말 맞고도 해봤지만 마음에 안 들죠. 자,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. 여기는 제 연습실입니다. 제 연습실이니까 제 마음대로 트럼펫의 볼륨을 컨트롤하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트럼펫의 기본, 롱톤. 자,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솔. 메이저 스케일. 자, 이것이 트럼펫으로 그냥 연습실에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. 자, 다음 이 데니스 윅에서 나온 가장 많이 쓰이는 스트레이트 뮤트죠. 근데 이런 스트레이트 뮤트, 컵 뮤트, 와와 뮤트가 있지만은 이것은 야금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음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. 즉 야금기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합주해서 음향 효과를 낼 때 색다른 트럼펫 소리를 낼 때 효과적인 음색을 낼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 자, 소리가 아까 그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60 정도까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60, 70 정도. 자,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스트레이트 뮤트. 이것은 데니스 윅에서 나온 스트레이트 뮤트인데 컵 뮤트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요 컵 뮤트를 껴주시면 이게 컵 뮤트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해서 불어보면 얘는 이제 스트레이트 뮤트보다 한 10% 정도 더 감소됩니다. 그렇지만 집에서는 위험합니다. 얘도. 자.
제가 지금 볼륨을 작게 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맨 처음에 트럼펫으로 연주했던 그 호흡, 그 크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 그냥 나가는 호흡을 이 뮤트가 이렇게 지금 감소를 시켜주고 있는데 스트레이트 뮤트나 요거를 합쳤을 때 컷 뮤트 그렇게 소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집에서 연습해도 일단 집에 있는 아내분이 시끄럽다고 할 것이고 조금 더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. 자, 다음은 야마에서 나온 사일런트 뮤트 과연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집에서 리코더 부는 소리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그냥 트럼펫 똑같이. 사일런트 뮤트. 제가 최고로 세게 부은 겁니다. 최고로 세게 불어도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. 자, 그러니까 그냥 불었을 때보다도 저는 한 10분의 1 정도 요 정도면은 집에서 차에서도 이 소리 시끄럽지 않습니까? 부드럽게 몽글몽글하게 소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. 충분하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. 단점이 있겠죠, 그죠? 음정이 조금 높습니다. 이 컴뮤트나 스트레이트 뮤트는 음정 변화가 그지 크지가 않습니다. 요게 지금 여기 콜크로 되어 있어서 소리 나오는 균형이 있죠. 그렇지만 이 사일런트 뮤트는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어요. 고무로 되어 있고 여기 작은 구멍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 열로 바람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음정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음정을 튜닝 슬라이드를 좀 빼고 맞추시면은 좀 빼고 놓고 원음정에 맞게끔 맞춰놓고 연습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트럼펫을 내 마음대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트럼펫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 장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골치가 아팠습니까? 좀 비쌉니다. 아, 이게 2014년도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때 2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설명란에 제 연습실 앞에 강원 뮤직이라는 야마 전문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전화번호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문의하시고 자 여기 전자뮤트 요거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. 자 여기 픽업이 있고 이어폰 여기다 연결해서
뒤로 꽂을 수 있고 또 연결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꽂고 이 픽업에서 어떠한 사운드로 맞추느냐, 뭐 야외용, 콘서트홀용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그 자연적인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. 그렇지만은 우린 이러한 효과보다는 어떻죠? 연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, 집에서 애들과 집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연습할 수 있는 이 사일런트 야마 뮤트를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. 아,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이 소리랑 똑같습니다.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죠? 그렇지만 이어폰으로 들었을 땐 트럼펫 소리가 뻥뻥하게 납니다. 우리 회원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이런 고민 더 하시고, 자, 요거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연습, 꾸준한 연습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추천합니다. 자,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봄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